당신의 삶에 사랑과 애정은 어떤 의미인가요? 들어갈 타이밍을 놓쳤네. 연애 진짜 하고 싶어요? 네. 알바에 대외 활동에 시험 취준까지. 야,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런 수업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연애 가고 싶어요? 그 정도로 가치가 있나? 연애 웬만하면 하지 마요. 감사합니다. 새내기구나? 네, 맞아요. 조금 조용해지면 그때 들어가요. 좋아요. 키링 되게 귀엽다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같이 들어갈까요? 흔히 콩깍지 씌인다고 하죠. 그 사람만 보면 뭐든 다 좋아 보이고 뭐든 다 내주고 싶고. 사랑에 빠진 것만큼 판단력 흐려진 일도 없어요. 그냥 멍청이가 돼. 멍청. 야, 한솔, 이거 개꿀이라며. 그니까 교수님 좀 또라이 같아. 봐봐, 애들 몇몇은 벌써 드랍했다고. 왜? 난 괜찮은데. 시간 써, 돈 써.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을 그냥 송두리째 내준다는 거예요. 이별이 코앞에 닥쳐도 결국 우리는 헤어질 걸 예측 못하니까. 결국 내가 무너져 버려도 그걸 막지 못하니까. 승주야, 오늘 밥 맛있었어? 맛있어. 너 마실래? 맛있지. 맛있네. 우리 다음에 또 어디 갈까? 꼭 가면서. 네. 사랑 못 받을까봐 절절 매고 자존감은 바닥 뚫고. 평일인데 어떻게 왔어? 학교는? 어? 아, 그게 이번 주는 OT만 하니까 빠져도 괜찮아. 좋은 대학 갔으니까 됐다 이거야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그리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어떡해. 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. 연락했는데 오빠가 전화도 안 받고 톡 답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돼서. 너 또 내 핑계 댄다.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? 지영아,
한번 생각을 해봐. 내가 언제 이런 거 사달라 그랬어? 아니지. 이거는 나한테 기분 좋은 이벤트가 아니야. 이건 기본 매너가 없는 거야.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너한테 가르쳐줘야 돼? 미안해 오빠. 기분 나빠할 줄 몰랐어. 서운하게 듣지 마.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. 또 울어? 답답하죠. 고구마가 따로 없죠. 근데 여러분, 이거 다 우리 얘기잖아. 아니에요? 그 언니는 누구야? 언니? 언니 누구? 아까 집 앞에서 오빠랑 같이 걸어오던 사람. 또 머릿속으로 소설 쓴다. 경주라고 같이 일하던 친구야.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. 근데 너 살쪘어? 어? 모르겠는데? 좀 쪘나? 요 며칠 잠 못 자서 부었나 아빠. 아무래도 학기 초엔 외모가 중요하니까 신경 좀 써라. 오빠 화 좀 풀렸어? 화? 화 안 났어. 아니 너 어디 가서 또 실수할까봐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. 연애 아직 시작 안 한 사람들, 내 연애는 뭐 다를 것 같죠? 연애 다 고만고만해요.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아요. 아니야, 5조 5억 배는 나아. 자, 이런데도 연애하고 싶은 사람 손. 아, 이거 봐. 옆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결국 연애하고 싶죠. 바로 그게 문제예요. 골치 아픈 연애.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안 하면 속 편한데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거든. 또 막 주고 싶고. 근데 그걸 참는 게 괴롭거든. 굳이 이 고생길을 헌한 걸 해야겠다면 말릴 순 없는데, 그럼 기왕 하는 거 잘하면 더 좋잖아. 아니, 무조건 잘해야지. 소중한 우리 자신들 위해서. 오빠, 그럼 우리 언제 또 볼 수 있어? 글쎄, 상황 봐서 연락할게. 아까 그 언니야? 아씨,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? 너 이제 나 의심까지 하냐? 어? 아니 그런 게 아니고. 오빠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이제 오지 마. 어? 우리 시간을 좀 갖자. 그게 맞는 것 같아. 오빠 갑자기 왜 그래? 답답해서 그래. 혼자 있고 싶어. 나 갈게. 오빠, 난 그냥 사랑... 알아, 사랑하는 거. 맨날 사랑한다, 사랑한다 하잖아. 난 그냥... 그냥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. 그게 그렇게 못할 말인가요?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 과한 요구예요?
우리 좀 행복해져 보자고요. 연애 하지 마세요. 연애하면 다 잣되는 겁니다. 막 이래. 완전 또라이인 줄. 멀쩡한 건 확실히 아니야. 근데 이상한 게 그게 또 은근 매력이다? 강찌, 너 또 울어? 너무 매워. 안 되겠어. 강정, 너는 연애 다시 배워야 돼. 응? 나랑 같이? 이거 듣자. 연애의 미야. 이게 뭐야? 무슨 연애 수업까지 들어? 야, 누가 너보고 여기서 연애하래? 어차피 1점짜리 PF 수업인데 학점도 이득이고 친구도 사귀면 좋잖아. 너 남사친 없지?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던데. 야, 누가 그래. 남친도 여친도 못 채우는 걸 채워주는 게 바로 남사친이야. 막대할 수 있지, 재밌지. 웬만한 애인보다 100배나. 그래? 그렇다니까. 연애 상담도 남자한테 해야 된다니까. 남자는 남자가 잘하는 거야. 너 남친 사귄 적 없다면서 무슨 연애 상담? 야, 꼭 남친이 있어야만 연애 상담하냐? 됐고, 우리 강찌도 이번 기회에 남사친 한번 만들어보는 거야. 쎄, 난 안 될 것 같은데. 아, 혼 좀 그만 보고 잊어. 그거 헤어지려고 갑자기 하는 말이라니까? 아니라니까. 오빠 요즘 진짜 바빠서 혼자 쉴 시간 필요한 거야. 아, 진짜 호구다, 호구. 아, 그러지 말고 같이 듣자. 응? 혹시 알아? 남사친 만나서 물어보면 해결되지? 아, 폰 좀 그만 보고 이거나 읽어봐봐.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. 당신에게 완벽한 하루는 무엇인가?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울었던 적은? 오랫동안 꿈꿔온 무언가가 있다면? 서로 마주보고 질문을 하다 보면 사랑에 빠진다는 36가지의 질문. 이 질문으로 반년을 함께한 우리의 수업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. 자, 질문을 골라서 상대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면 돼요. 누구부터 해볼까요? 당신의 삶에 사랑과 애정은 어떤 의미인가요?